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북 콘서트의 진행을 맡게 된 기상캐스터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이올리니스트 김수현 클라우디아가 연주한 곡 어떠셨나요? 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이 곡 굉장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였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흉흉한 뉴스들도 너무 많고 TV 켜기가 두려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뉴스들도 많고 또 경제도 어렵고 저희도 생각할 때 참 행복한 일들이 별로 없다 하는 생각도 가끔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주위를 천천히 둘러다보면 힘나게 하는 행복한 순간, 아주 행복한 작은 순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행복해질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시가 후원하고 생활성서사와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 본격적인 문을 열기 전에 오늘 귀한 이야기 손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책이죠.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바로 알기. 이 책을 번역하신 신부님입니다. 전주교구 김혁대 베드로 신부님 모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바쁘신 와중에도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의 박민우 알베르토 신부님께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민우 알베르토입니다. 네, 생활서성화사에서는 매년 이렇게 행복한 북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북 콘서트의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베드로 신부님께 여쭤볼게요. 신부님이 생각하는 행복 남다를 것 같아요. 신부님이 생각하는 행복 어떤 걸까요? 예, 사실 우리 마음이 빈대가 참 많거든요. 그죠? 예, 빈대가 많은데 그 빈 마음이 뭔가로 채워지는 거, 이렇게 빈 마음이 차오르는 거, 이런 게 행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루에도 제가 마음이 빈 순간이 많고 흔들리는 때가 참 많은데 요즘에는 그냥 이런 내 마음이 이런 거니까 그냥 억지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안정시키려고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알베르토 신부님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우리가 이렇게 개념화하는 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행복이란 것도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게 어디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걔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잡아서 내가 이렇게 간직해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행복은 개념이 아니라 상태인 것 같아요. 상태. 그래서 좀 기쁘고 또 사전적 정의에는 만족감, 만족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상태 그리고 아주 만족감을 누리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정말 생활성서사의 소중한 자리에 제가 또 초대를 받았고 오늘 베테랑 MC에 또 정말 우리 신학자 신부님 저는 그냥 잘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만족감, 편안함, 안정감 이런 게 들어서 저한테 만약 행복을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조금 뭐 긴장이 안 된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좀 긴장이 되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아우, 박수 한번 줘야죠. 네, 베드로 신부님께서는 행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박민우 신부님께서는 행복은 개념이 아니라 그 상태다.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 부스에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이라면서 저희 여러분들께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주셨어요. 신부님들이 한 분 한 개씩 골라서 소개해 주시죠. 저희 각자 하나씩 한번 골라볼까요? 예, 제가 먼저 해요. 네네. 예,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행복이 뭐냐, 잘 자고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을 때. 아, 잘 자고 잘 먹고 예. 잘 지낼 수 있을 때. 예.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편이에요. 어제도 몇 번 깼는데 예. 잠을 잘 못 자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행복하지 않고 짜증도 많이 나고 예. 그러는데 예. 사실 마음이 편안해야 잘 자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예. 우리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잘 먹고 또 뭐죠? 잘 자고. 예, 이게 행복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베르토 시민님은 어떤 거 보셨어요? 예, 저는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살짝 봤는데 네. 너무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죠? 행복이란 별일 없는 것. 행복이란 별일 없는 것. 네. 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쓰신 분 있어요? 행복이란 아, 네. 아마 제 마음이랑 비슷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는 막 좀 삶이 막 다채로워야 되고 하루하루가 막 뭔가 막 아주 막 다이나믹한 이벤트들로 채워져야 그게 이렇게 충만한 삶인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냥 흐름에 따라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그냥 그 안에 머무는 게 가장 충만한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은 별일 없는 거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하루하루 내 습관에 루틴 맞춰서 또 하느님 찬미하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 맞습니까 혹시? 아, 네. 네, 여러분의 이런 행복을 소개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행복이 뭘까라고 했을 때 막 엄청 거창하고 엄청 크고 아, 닿을 듯 말 듯 너무 멀리 있어서 좀 찾기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행복, 신부님들이 생각하시는 행복,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전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순간들 하나하나가 다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흘려버리신 행복은 없는지 그걸 점검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차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책은 제목이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바로 알기입니다. 어떠신가요? 처음 키워드부터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들어있는데 이걸 행복한 북콘서트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신부님, 이 책에서 행복을 정말 찾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읽어보시고 책을 읽고 나니까 행복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예, 행복에 대해서 이 책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저도 확신이 안 드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우, 신부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이 책을. 예, 번역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알베르토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책 읽으셨잖아요. 이 책은요, 읽을 때는 행복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사실 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책이어서 읽을 때는 행복을 느끼기가 힘든데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그중에 이제 조금 그래도 한두 군데 뭔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걔네를 다시 이제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아 이게 이런 의미인가? 라고 조금 깊이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몰랐던 사실 혹은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을 저는 저의 경우에는 좀 읽으면서 제 관점이 좀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묵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읽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으나 읽고 나서 다시 조금 몇 문장을 곱씹어 봤을 때 행복하더라. 어쨌든 두 분의 결론, 두 신부님의 결론은 읽어보셔라. 직접 읽어보고 행복을 찾아보셔라 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번역하신 베드로 신부님께서는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게르하르트 로핑크 신부님입니다. 어떤 분이셨는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이 신부님 책을 제가 생활성서사를 통해서 조금 몇 권을
번역해서 내게 되었는데요. 이 신부님은 교구 신부님, 독일 교구 신부님이시고 신약 성서 학자 신부님이신데 1987년도에 독일 튜빙겐 대학교 신약 성서 교수였는데 독일에서는 교수하면은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사임하셨어요. 사임하시고 이제 신자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시골로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 이분이 1934년생이시니까 거의 90이 다 되셨죠. 그런데도 해마다 거의 해마다 책을 내고 계세요. 아직도 건강하신데 제가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신학생 시절 때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이 책을 아주 감동적으로 읽고 이 신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쯤에 다시 나자렛 예수 생활성서사에서 예수 마음 코칭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번역하면서 신부님과 다시는 아니고 처음으로 연결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신부님께서 매달 생활성서 이 월간지에 글을 보내시는데 저한테 메일로 보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제가 받아서 번역해서 월간지에 넘기는데 받으면은 그냥 잘 받았다, 감사하다 한두 줄 정도 이렇게 답장을 드립니다. 답을 길게 하면 제가 독일어가 딸려서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짧게 하는데 아무튼 신부님은 성서학자지만 신앙인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글을 쓰신다 이런 느낌을 매번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서를 바탕으로 하지만은 우리 신앙의 어떤 길잡이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이런 느낌을 매번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번에는 거리에 나가서 일반 시민들은 죽음,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을 저희가 VCR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시청하시죠. 이별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혼자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생각나요. 영혼? 죽고 나서 이제 어쨌든 더 이상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영원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세상이죠.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면서 사는 이유는 그 죽음 이후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그 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후세계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항상 캐릭터가 죽고 난 뒤에 다른 어떤 캐릭터로 환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카톨릭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걸 믿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항상 영원한 삶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식물, 동물 모든 게 다 사라질까 이런 생각만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종말이 온다고 하면은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어라 그런 말이 있듯이 항상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어서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종말론을 얘기를 하지만은 새로운 그때는 종말론 이외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셨어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 다른 시민분들의 궁금증이나 이 키워드를 떠올리시면서 공감을 하셨는지 동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새로운 관점을 또 깨닫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궁금증들 들어봤는데요. 신부님, 이 책 표지 밑에 보면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바로 알기. 이것도 힘든데 밑에 현대인을 위한 종말론 강의라고 써 있습니다. 종말론이래요. 죽음도 모르겠는데 종말론도 알아야 된대요. 이 종말론이라고 하면 사실 역시 죽음만큼이나 무겁고 어렵고 심지어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이비 종교와도 관련이 돼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을 읽게 되면 정말 종말론이 무엇인지 혹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두려움이 사라질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고요. 이 종말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 이게 종말론인데 우리가 흔히 종말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이렇게 이단이나 뭐 신흥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고 주로 신약 성서, 구약 성서, 신약 성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종말론 이야기, 그다음에 교회 신학적인 이야기들, 마지막에는 좀 실천 신학 적인 부분에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뭐 죽은 이들을 어떻게 동반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고 두 번째 오시는 재림과 이 종말이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왜 오셨는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똑같으신 분인데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실 때에도 결국은 첫 번째 오심과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여기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오지 않을 거예요. 오면 안 되죠. 네, 신부님 보면은 베드로 신부님께서 그 종말론,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적인 종말론, 뭐 신학적인 종말론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하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종말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말론과 이 책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적인 종말론이 차이가 있을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 김신부님께서 정말 신학적인 해석을 다 해주셨고, 요거를 이제 종합해 보자면 세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종말론들은 사실은 멸망, 뭐 끝,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고, 종말을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에 딱 남아 있는 게 두려움, 피하고 싶음 이것뿐이라면 그리스도론적,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은 신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희망이 더 큰 것 같아요. 하느님을 만나는 희망,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리라는 어떤 희망,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리라는 희망,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 모두의 부활로 완성이 되리라는 희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을 떠올렸을 때는 단순히 그냥 두렵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좀 희망을 가지게 되는, 아, 내가 이렇게 잘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직접 뵙고 알게 되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는 나에 대해서도 아주 투명하게, 나에 대해서도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내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 그런데 그때가 오면 나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고, 하느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아닐까 하는, 그렇게 좀 정리 맞나요, 신부님? 이게 아주 좋은 설명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책의 첫 키워드죠. 죽음입니다. 먼저 종말론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잘 알기 위해서는 죽음을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죽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멀다, 뭐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5년 전에 이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두근두근 되는 심장을 이식 받았어요.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정말 실제로 죽음을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죽을 뻔했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던
그 경험 때문에 아,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 죽음이 그렇게 멀진 않다. 우리는 사실 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또 죽음 하면은 요즘 되게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들 하죠. Well dying, 잘 죽는 거, 죽음을 준비하는 거. 그런 죽음을 미리 준비해보는 웰다잉 현상도 사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겠다 하는 존엄사에 관한 관심도 참 뜨겁습니다. 알베르토 신부님께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노인 사목팀에 있다 보니까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웰다잉이라는 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자 이렇게 막 피하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잘 준비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뭐 좋은 예들을 보면 죽음을 잘 준비하고 관계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좀 이렇게 고령화 시대를 좀 앞선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생전 장례식 같은 것이 좀 이렇게 한때 많이 유행이었고 지금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장례식하면 이 오는 사람들 나는 못 보는데 고맙단 말 미안하단 말 내가 직접 못 하는데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내 장례식을 미리 열어서 고마워할 사람한테 고마움 표현하고 또 사과할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그렇게 하겠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뭐 거기까진 괜찮은데 사실 이 웰다잉 운동이 잘못 길을 잘못 들면 내가 죽을 날과 내가 죽을 시간과 내가 죽을 방법을 내가 정할래. 연결이 되죠, 그쵸? 자칫 웰다잉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나는 죽음을 잘 준비했는데 장례식까지 다 했는데 하느님이 막 5년을 더 살게 하시면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장례식도 다 치렀으니까 나는 한 2주 있다가 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래. 이게 안락사랑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안락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유럽이나 우리가 잘 아는 뭐 스위스나 네덜란드 이미 합법화가 됐고 또 최근에는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가톨릭 신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서도 안락사가 합법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까운 호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뉴스로는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가 되었다는 뉴스도 있고 이 물결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도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력존엄사 법안이 발의가 돼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아직 좀 대응이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거대한 물결이 안락사, 뭐 존엄사, 뭐 이 용어도 좀 우리가 개념도 잘 잡아야 되긴 합니다. 이 거대한 물결이 오기에 앞서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잘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존엄사 그리고 웰다잉에 대해서 우리 알베르토 신부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저희의 콘서트의 문을 열어준 김수연, 클라우디아 다시 한번 모셔서 아베 마리아, 군호의 아베 마리아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묵상해보시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북콘서트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바로 알기 책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주제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부활입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 사실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윤회, 전생, 환생 이런 테마로 참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나오고 있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신부님? 네, 요즘 최근 또 그게 이렇게 좀 이슈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심리가 그런 것들에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심리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가진 이 생각, 내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 그대로 다시 옛날로 가서 다시 태어나든지 다시 삶을 살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되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고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다 보면 삶을 마치 게임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게임할 때 뭐 하다가 막 어려운 부분 하다가 잘 안 깨지면 막 목숨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줄어들면 에이 뭐 일단 여기서 죽고 다음 판에 다시 리셋해서 다시 하면 되지. 내가 이제 이번에 공략법을 좀 알았으니까 다시 해서 이 끝판왕을 깨면 되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삶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조금만 실패하고 조금만 좌절하면 아유 뭐 이번 생은 끝났고 다음 생에 내가 더 잘해봐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삶을 게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흐르기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지상 삶은 딱 한 번입니다. 유일무이한 하느님께서 주신 이 지상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충실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좀 알게 됐는데요. 예전에 우리 김신부님 또 요 책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 이생망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시더라고요. 이생망 뭔지 아세요? 이생망? 네, 아유, 많이 알고 많이 계시네요. 이번 생은 망했다. 아유 이생망, 이번 생망해서 다음 생에 다시 이런 거 우리가 은연중에 자꾸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제가 오늘 새로운 단어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생어. 이번 생에 어떻게든 잘해보자. 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유일무이한 이 지상 삶의 딱 한 번뿐인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서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느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더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생은? 전 처음에 어쩔 수 없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든 열심히 잘 살아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고 이 현생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죄값을 저 위에서 다 치르게 된다. 지옥불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떨어지게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에 심판이 좀 다르더라고요, 신부님. 심판은 교리적으로 사심판, 공심판 이렇게 구별한다. 그래서 사심판과 공심판 사이에는 중간 상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경향, 한쪽은 그렇게 두 개를 구별해서 중간 상태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루핑크 신부님은 그거 우리 죽음에서 그 구별 없이 사심판과 공심판이 그냥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쪽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교리적으로는 사심판과 공심판을 구별합니다. 사심판은 이제 내가 죽으면은 죽기 전에는 이 심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총체적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는 아직 남았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나의 이 심판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결산하는 그런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된 사람들 또 온 우주 피조물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하느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공심판인데
아무튼 심판은 하느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예, 무섭겠죠? 예, 왜냐하면 하느님 눈길 앞에 딱 서면은 감출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 감출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서운 것일 텐데, 심판은 또 종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의의 차원에서. 왜냐하면은 불의한 사람들, 악을 저지른 사람들, 가해자들,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군림하는 상태로 남고, 피해자들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영원히 남아있으면은 이거 안 된다. 이것보다 더 큰 부조리는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은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 정의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모든 만물이 제자리를 찾는 이런 정의의 차원에서 심판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심판은 하느님의 눈길 눈길 앞에 아무런 뭐 거칠에 뭐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서게 되는 거,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신부님께서 심판 무시무시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심판은 꼭 필요한 것이고 정의인 것이고 사랑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구약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구약시대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지금 궁금하죠. 그들 역시 죽음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지요. 여기 이제 로핑크 신부님이 성서학자, 신약 성서학자인데, 이 책에서 장점은 구약과 신약에서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책의 다른 책보다 설명이 잘 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부활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죽으면은 저승으로 간다, 조상들이 묻힌 그곳으로 간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부활신앙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느님의 품 안에 있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가꾸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구약 성경에 강했다. 그래서 뭐 주변 세계에서는 특별히 이집트 뭐 이런 데에서는 저승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저승 중심주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루핑크 신부님이 그런 것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리를 두었다. 이 점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구약 유다 신앙의 소중한 유산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가꾸어야 하는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구약 유다 백성의 그런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전수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유산이다. 이런 점들을 루핑크 신부님이 아주 아주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 즈음으로 오면은 보편적 부활신앙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이가 종말에는 다 부활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을 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부활한 이들의 마지, 만물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말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무시무시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 책을,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위안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선택적 구원, 너만 구원할 거야, 이렇게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책 속에서 그 부분을 한번 들려주시죠.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화해시키셨다.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끌어 드리실 것이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이다. 이 구절들에서 얼마나 자주 모든이라는 말이 반복되는지 확연하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신다고 말한다. 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신다라고 말한다. 이 마지막 구절을 자꾸만 되뇌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적인 종말론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다 보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성경은 깨어 기다려라 이랬는데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산다는 거 이건 저한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쉬운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해서 책을 보면은 그나마 좀 말할 것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은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꾸만 실패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이게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하느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어디까지? 죽음 넘어까지. 죽어서도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까지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내가 네가 존재하니까 네가 좋다. 네가 끝까지 영원히 있기를 내가 바란다.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가 죽음 너머에서도 끝까지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이런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이런 하느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 말하자면 우리 생각, 우리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얼마나 더 자유롭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소중한 것은 그것이 사라진 후에야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안다고 하잖아요. 때문에 현재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 뭐 지금 이 순간도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당장 한껏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지 나중에 되어서야 덜 후회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또한 그냥 막연하게 먼 것, 멀어서 무서운 것, 알지 못해서 두려운 것으로 두지 말고 계속해서 한번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야지 덜 두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분 신부님 끝으로 저희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이 빈대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뻥 뚫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채우라고? 사랑으로 채우라고.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차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더 좋고 주위 사람들 또 요즘에는 또 뭐 사람만이 아니라 반려동물로
동물 뭐 이런 것들로도 채우죠. 산책,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채워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현대인은 이 보는 쪽으로 발달을 참 많이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읽는 거, 글자를 보는 거 이게 우리 생각의 기초이고 이게 더 우리를 풍요롭게 하거든요. 신부님께서 아주 광고를 많이 하셨지만 요지는 한번 읽어봐라 이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금 든 생각인데요. 만약 오늘 지금이 저에게 또 새로운 부활이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부활하고 처음 뵙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부활의 첫 증인들이셔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처음엔 긴장도 되고 떨렸지만 자리에 함께하면서 오히려 제 마음이 굉장히 가득 차는 시간이었고 또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또 많은 것을 또 새롭게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제가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더 행복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행복 간직하시면서 앞으로 또 더 활기차게 이번 생에 어떻게든 여러분들 힘든 일 있어도 꿋꿋이 또 버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이 쉽다는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주제 자체가 어렵고 처음부터 다 안 읽으셔도 되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읽으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이렇게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너무 좋은 시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두 신부님 덕분에 죽음, 그리고 부활, 영원한 생명 이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톨릭 평화방송 CPBC와 생활성서부사가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수현 클라우디아가 사명이라는 곡 연주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